네, 안녕하세요. 와피안 농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시오페아 감마4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보유한 스피커는 아니고 지인분께서 약 3주 정도 빌려주셨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정보는 아니고 계략적인 느낌에 대한 소감 정도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은 크기의 3A 톨보이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금속 인클로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고, 저는 카시오페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죠. 국내에 스피커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도 몇몇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수로 줄어들었고, 오디오 인구들이 뭐 상당수가 저도 마찬가지고 좀 외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뭐 인캘이나 태광이나 이런 시절의 국산과 현재 시점의 국산 오디오도 좀그 궤를 많이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이라는 그런 인식, 오디오에서의 국산이라는 인식이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산 스피커 브랜드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영업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밸런스가 좀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쓸데없이 다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번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좋은 그런 반응들을 꾸준하게 얻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감마4의 판매글을 제가 이제 대신 판매해주기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매글을 올렸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매를 하시겠다는 분의 문자를 6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산 스피커의 되게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실제 구입할 때 가격은 뭐 외산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실제 팔 때의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쉽게 팔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카시오페아 스피커를 사용해보고 팔 때마다 느끼는 점은 비교적 굉장히 빨리 판매가 돼요. 예. 어느 정도 실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해보신 분들, 사용을 못해시 보신 분들 중에서도 카시오페아의 스피커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쌓여져 있는 그런 회사가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카시오페아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시오페아라는 브랜드가 국산인데, 이 국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격 대비 성능비에 대한 큰 장점이라는 부분을, 마침 제가 또 매지코 S1이라는 스피커를 사용을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짧게 사용을 해봤는데, 감마4를 데려오고서 저는 느낌이, 이거 S1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좀 카피를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잠시 뒤에 좀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마4의 외형을 좀 살펴보면 작고 아담한 크기의 톨보이가 되겠고, 톨보이 형태가 되겠고,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사용한 기종으로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측면까지, 지금 상판 이 부분은 알루미늄 주물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고, 하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위아래 상판과 하판은 결합이 되는 방식이지만, 가운데 이쪽 부분은 뭐 모노코크라고 해야 되나요? 안에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 모노코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뭐 매직코어의 S1과 전체적인 디자인의 형태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또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닛이 3웨이 구성이라 당연히 다릅니다만, 2웨이 구성의 S1과는 다릅니다. 스캔스픽 D3004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1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것과 같은 이제 디자인의 베릴륨 트위터를 사용하고, S1 MK2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사용되는데요. 물론 특수 버전이 되겠고, 지금 여기 감마4에 사용된 것은 일반 스캔스픽 노멀 버전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그렇지만 고역 쪽에 대한 뉘앙스도 S1하고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여기 미드레인지가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2A 구성인 S1과 좀큰 차이가 되겠는데, 뭐 제가 자꾸 S1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두 개의 스피커에 대해서 비교적 비슷한, 한 거의 90% 정도 비슷한 인상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드레인지가 좀 적용이 되어서
트위터만 본다라고 하면 S1 쪽이 더 고급 트위터, 베를린이기 때문에 더 고급이지만 이 두 가지 단가를 합치면 그냥 요 부분 베릴륨이나 심지어는 다이아몬드도 조금 가격 인상 조금 하면은 이제 적용하시는 것도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카시오페아 사장님은 이렇게 3웨이 방식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 미드레인지 저도 좀 가격이 생각보다 좀 높아서 뭐 개당 한 40만 원 정도 하니까 두 개 한 80만 원인가요?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구성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자작하고 있는 스피커에 좀 넣어보고 싶은 미드레인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봅니다. 우퍼도 스캔스픽입니다. 뭐 7인치, 6.5에서 7인치 정도 되는 유닛이 되겠고 금속 콘지의 형태를 어느 정도 띄고 있는 뭐 개량형,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그런 발전된 형태의 우퍼 유닛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죽 음각으로 카시오페아라는 부분이 느껴지게끔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던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요. 지금 합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X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스파이크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mm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작고 톨보이지만 뭐 작아요. 예. 북셀프가 이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지만 결국에는 스탠드를 올려놓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북셀프라고 하면 전체적인 실질적인 부피의 차이는 없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아담한 톨보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무게는 제 체감상으로 약 대략 3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나르고 이동하고 들이고 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손쉬운 타입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노래를 뭐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의 이제 부품들도 전반적으로 당연히 국산 고급 제품만큼 다양한 고급 소재들이 좀 사용이 되었고요.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바인딩 포스트 이거는 싱글 카다스제가 사용이 되는데 이건 싱글입니다. 예. 바이와이어링 타입도 있었더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밀폐형 매직코어 핵심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최상단 쪽에 베이스 리플렉터가 덕트가 좀 달려 있어서 밀폐형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구성을 하고 있고 그것 또한 최상단부 쪽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보통 우퍼 유닛은 이 트위터 쪽은 격리시킨 다음에 우퍼 쪽은 한 요 정도나 뭐 아래쪽에다가 오히려 덕트를 만드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하면 최상단 부분에다가 덕트를 마련한 점은 이 스피커 가지고 있는 약간 작은 크기와 작은 크기의 유닛에서 나타나는 저역한의 한계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통 전체를 인클로저로 쓰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딱 가져와서 들어봤을 때 느낌 자체는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좋은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앰프의 매칭도 그렇게 크게 가린다라고 물론 당연히 급이 있기 때문에 저가형 앰프로서는 좋은 소리 내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아주 중급 이상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좋은 소리를 쉽게 내타낼 수 있는 그런 기종이고 뭐 실질적으로 뭐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층간 소음이나 뭐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간편하게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최적의 형태의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매직코 S1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비슷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고역, 중역, 저역, 각각의 뭐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소리도 그렇고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정말 쉽고 편안하게 좋은 소리를 내주는데 매직코와 좀 차이든 매직코는 또 거의 같은 성격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같은 스타일인데 그래도 조금 더 자신만의 유니크한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매직코 S1은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카시오페아 감마포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범생이라고 할까요? 그냥 노멀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고유의 매력을 좀 더 살려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만 덕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직코를 대출력으로 좋은 앰프로 밀어줬을 때 느껴지는 좀 그런 약간의 압력 같은 부분은 이제 후만 덕트형이기 때문에 존재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푹푹 퍼져나가는 그런 점까지는 아니고 우퍼 유닛이 뭐 작기 때문에 인클로저도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내부에도 뭐 각종 뭐 좋은 고급의 소재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두루두루 큰 약점을 잡기도 어렵고 대단히 큰 장점을 거론하기도 어려운 형태로 아주 준수하게 정말 잘 만든 스피커가 아닌가. 굉장히 뚜렷한 장점이 없다는 것은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최신의 형태를 금속 인클로저 같은 부분을 가져가면서 이 정도의 가격대에 완성을 해놓은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뭐 추후에 아직은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중고가로 지금 29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니까요. 가격대가 있는데 차후에 좀 가격이 떨어지고 난다라고 하면은 여기 고용률이 요거 S1에 들어가는 베릴륨이나 다이아몬드 트위터로 알만 교체해서 들어도 제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한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제법 높았습니다. 가볍게 어느 정도 간단하게 오디오 생활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스피커라고 하면은 정말 오히려 너무 고가의 스피커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앰프를 요구하는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의 내공도를 실제로 요구하는 스피커들이 고급 스피커들에서 많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의 스피커가 오히려 역시 여전히 가격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만족스럽게 사용했지만 킬링 포인트는 좀 없는 매직코 S1을 좀 카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측면은 아쉬움이 있었고 하지만 종합적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